일본식만 말씀해 주세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서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김성태 의원께서 한동훈 위원장 도착과 시간 맞추느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20, 30분을 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성태 의원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저 사람요, 속으로는 눈물이 날 겁니다. 근데 진짜 좋은 사람 데리고 오니까 지가 신이 나서 잘하고 있어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이 지역이 을지역이라서 제가 박민식 장관 얘기를 먼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 진짜 괜찮은 놈입니다. 나하고 김성태하고 둘이는 친구거든요. 근데 박민식이가 내 개보다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지가 데리고 왔다, 내가 데리고 왔다. 우리 박민식 후보가요, 여러분 아까 우리 김성태 의원님 말씀 많이 하셨지만 대한민국 장관들 중에 제일 열심히 일한 장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수 진영에 프라우드를 세워놓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박민식 장관이요, 보훈처를 보훈부로 성격시켰어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고 목숨 바치고 희생당한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예우를 해주자고 주장하면서 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시킨 사람이 바로 이 박민식 후보입니다. 우리 박민식 후보가요, 장관 계속 할까 말까 고민일 때 저한테 상의를 했습니다. 형님, 어떻게 할까요? 위에서 나가라 그러는데 장관 더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나가서 한번 싸우는 게 낫겠습니까? 상의했어요. 제가 딱 얘기했습니다. 너 앞으로 큰일 나면 장관 1, 2년 더 하는 거 아무 소용없다. 어려운데 와서 한번 싸워봐라! 오늘 방서, 갑, 을, 병. 여기 카메라가요, 한동훈 오면 수백 대씩 옵니다. 근데 여기 너무 어려우니까 카메라도 안 와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승리하면 그거는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강서 가면서 구상찬 박민식 김일호를 당선시킴으로써 이 나라가 똑바로 가는 정의의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는 네. 4월 10일 네. 여러분들이 투표하지 않으면 양아치들이 선두하는 양아치들이 나라를 다는 네. 양아치들이 치유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저희 의원님 이제 제가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일정팀 들어가겠습니다. 왜 네. 김성태는 10분 네. 이상 하라 그러면 1분도 네. 못하게 하냐? 여러분들 자,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강서에서 구상찬, 김일호, 박민식 당선시켜 주시면 이 나라가 바뀝니다. 강서가 경돌이 강서, 부산 강서에서 서울의 중심 강서로 반드시 바뀝니다, 여러분. 4월 10일 여러분들이 투표장에 가셔서 여러분의 귀중한 한 표로 이 나라를 민주주의의 성지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 나 이겨내리라 절대
네, 다음은 강서 을 지역의 후보죠. 박민식 후보의 한 말씀. 네, 마이크 박민식 후보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강서병의 김일호 후보입니다. 강서병의 김일호 후보입니다. 어, 후보님. 네, 여러분 가장 큰 박수로 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병 김일호 후보, 강서을 박매식 후보, 강서갑 구장찬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강서에서 태어나 화곡초등학교, 백석초등학교, 마포구까지 나온 강서구의 아들, 강서의 토박구 강서병 국회의원 후보 김일호입니다. 지금 저희 강서가 독재에 빠져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바꿔야지 강서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면 이런 얘기 하십니다. 국회의원 후보가 이럴 때만 잠깐 나와서 손잡고 포옹하고 웃고 선거 끝나면 주민들 다 내팽겨치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삽니다. 여기 계신 구상찬 후보님, 박민식 후보님, 김일호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정부가 국민의힘으로 교체됐습니다. 서울시가 국민의힘으로 교체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서 갑을병에서 국회의원이 교체되면 정부, 서울시, 강서구 셋이 한 팀이 돼서 우리 화곡동부터 자기 영창동, 가양동까지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박민식 후보의 박, 구상찬 후보의 찬, 김일호의 후 합치면 박찬호입니다. 이번에 강서구의 박찬호가 3명의 민주당 독재를 3진아웃 시키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와주신 강원동지 여러분, 이 우리 함성과 저번에 얼마 전에 강서구에서 선거가 가슴 아픈 선거가 한번 있었습니다. 모두 많이 가슴 아프셨는데요. 그때보다 지금 10배 더 많이 오셨어요. 이 정도면 이번에 강서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강서의 해결사, 강서 마곡시대를 화끈하게 열 사람 박민식 인사드립니다. 아,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 곧 올 모양입니다. 그래서 1분씩만 하라고 하니까 정말 구호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지키자 하면 지키자 세분해주시고, 한동훈과 가자 하면 가자 세분해주시고, 우리 세 명 이기자 하면 이기자 세 번씩 해주시죠. 자, 윤석열 정부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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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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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찬 박민식 김일호 함께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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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곧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이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곧 오실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우리 비대위원장이 오시면 가장 큰 함성과 가장 큰 환호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 좀 보십시오. 우리 삼형제의 막내 김희로 세 번 연호하겠습니다. 김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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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가장 잘생긴 박민식 장관 연호를 세번하겠습니다. 박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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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보다 훨씬 잘생긴 구상찬을 세번 연호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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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앞으로 올 우리 한동훈 위원장 연호를 세번 해보겠습니다. 신호훈! 한동훈! 한동훈! 별내지만 우리 대통령 이름을 전칭 없이 부를 수 있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윤석열 세번 연호하겠습니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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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안 왔나? 미치겠다. 노래 하나 부를까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재지은 이재명이 변호사비 대신 공천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범죄자가 비례정당의 대표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양아치들이 운영하는 나라를 여러분 아이들에게 물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양아치들을 한 방에 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4월 10일 여러분의 소중한 투표로 이들을 한 방에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곳 낙후된 강서가 서울의 중심 강서로 변하려면 잘생긴 구상찬, 잘생긴 박민식, 잘생긴 김일호에게 투표하시면 틀림없이 이곳 강서가 서울의 중심으로 반드시 바뀝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시간 좀 지키라 그래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이런 양아치들에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넘겨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박민식 장관에게 마이크를 넘겨서 1분간 말씀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아, 우리 구상찬 형님이 볼륨을 높여서 제가 꼭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여론조사 언론에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운도 많이 빠지고 막 신경질도 나고 하지 않습니까? 절대 그거 여론조사는 그냥 참고자료이지 믿지 마십시오. 절대 일부러 여러분들 기운 빠지게 해서 투표장에 못 가게 하는 그런 또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 한 10여 년 전에 오세훈하고 한명숙 서울시장 선거 15%씩 10% 이상씩 이긴다고 하다가 마지막에 0.6%로 간신히 이겼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할 때 후보님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서 도착을 하셨습니다. 절대 믿지 마시고 투표해가시고 열심히 자 여러분 한동훈을 전합니다. 한국 같은 국민의 힘이 우리야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사랑스러운 국민의 선거대책 참모위원장 한동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노을 지는 강서에 오니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강서에 지금에 만족하세요? 저희도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에 만족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뛸 세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강서의 구상찬입니다. 구상찬. 여러분, 구상찬의 경륜과 구상찬의 지혜와 구상찬의 뚝심으로 강서가 바뀔 겁니다. 여러분, 구상찬입니다. 구상찬. 여러분, 박민식입니다. 박민식입니다. 여러분, 박민식이 어떤 사람입니까? 박민식은 아주아주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아주아주 집요한 사람입니다. 60여 년 만에 대한민국의 보훈청을 보훈부로 승격시키는 불가능한 미션을 해낸 사람입니다. 박민식이 마음먹은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걸 여러 번 봐왔고 그런 면을 보면서 역시 정치인으로서의 박민식을 존경해왔습니다. 박민식이 강서에 왔습니다. 박민식은 강서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강서는 박민식이 해결해야 될 사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강서를 박민식의 추진력과 뚝심으로 바꿀 겁니다. 여러분, 김희로 아십니까? 제가 최근에 개소식에 갔던, 서울의 유일한 개소식에 갔던 사람인데요. 김희로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과 정부에 대해서 충실한 경험을 쌓은 사람입니다. 이 나이에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경험이에요. 그런 사람이 강서를 위해 몸바치러 나왔습니다. 강서를 위해 몸바치러 나왔습니다. 김희로를 외쳐주십시오. 김희로. 여러분, 저는 출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태 대표도 출마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강서의 꽃입니다. 강서의 꽃이자 강서의 배들보이자 저의 배들보입니다. 김성태입니다. 김성태. 여러분. 저는 이 선거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게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나라가 잘 되는 걸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걸 보고 싶습니다. 정치판에서 좀 순진한 생각 같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 평생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번 선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 200석 얘기하잖아요. 저쪽에서 200석이 그냥 단순하게 대통령을 끌어내겠다는 것에 그치는 얘기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억측을 하는 것 같습니까? 그래 보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실제로 그걸 시도했었잖아요.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그걸 허락하실 겁니까?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없애실 거예요? 저희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운명의 승부입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많이 모이셨습니다. 정말 많이 모이셨습니다. 서로 모르시는 분들끼리 옆에 서 있고 아이도 있고 합니다. 자, 우리 옆에 한번 둘러봅시다. 우리 보는 사람들 중에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처럼 범죄 혐의 주렁주렁 달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처럼 법을 지키고 사는 선량한 시민들을 그런 범죄자들이 지배하게 되려 하십니까? 그걸 막아야 합니다. 그걸 여기 있는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누구처럼 나를 지켜달라, 정치인을 지켜달라, 우리를 지켜달라, 여러분에게 호소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저희가 여러분을 지킬 겁니다. 여러분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저희가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여기 섰습니다. 우리 여기 올라있는 모두가 같은 생각입니다. 그만큼 이번 선거는 절실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민주화와 산업화를 정말 단기간 안에 이룬 정말 위대한 나라 아닙니까? 그 위대한 나라를 범죄자들의 손에 넘겨주실 겁니까? 이게 무슨 50보 100보의 정책에 관한 선거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 나온 사람들 쭉 보십시오.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들만 모아놨습니까? 우리가 길을 막고 찾아도 그런 사람 찾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끼리 연대해서 우리 같이 법을 지키면서 사는 선량한 사람들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일어나게 방치한다면 우리 후손에게 그리고 우리 역사에 죄를 짓는 겁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맨 앞에 서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절체절명의 운명의 승부에서 방관자가 아니라 주인공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맨 앞에서 화살을 맞고 비를 맞고 눈을 맞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네거티브를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을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하기 위해선 범죄자들을 이 정치판에서 치워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범죄자들의 기준이 대한민국을 휩쓸어 버릴 겁니다. 어제 그제부터 조국당의 비례 1번의 배우자 그리고 조국 추미애 박범계 검찰의 핵심이었던 이종근 변호사가 다단계 피해자 엄청나게 많은 다단계 피해자를 했던 대형 다단계 사기 사건에 변호를 한다 치고 그 피해자들이 낸 그 돈으로 22억을 한 번에 가져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셨죠? 자, 우리 박민식 후보도 아주 날아다니는 검사였는데요. 한 건에 22억 땡기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기만 한다면 저희는 그냥 상대와 싸우는 정치를 하는 것이죠. 저희가 고민했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여기서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이 모아지고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 문제를 정치로서 좀 더 발전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그래서 저희가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신속한 수사, 엄정한 처벌을 규정하는
다단계 사기에 대한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단계 사기는 많은 서민들에게 피같은 돈을 뜯어내서 모으는 돈입니다. 얼마나 사기를 많이 치면 변호사한테 22억을 줍니까? 우리도 2번이지만 22억 기억하십시오. 왜 22억인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0억에다가 부가가치세 2억을 더한 겁니다. 아니, 뭔 그렇게 사기치, 사기꾼한테 그렇게까지 받아갑니까? 그건 범죄 수익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 문제를 끝까지 집요하게 제기할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국민의힘이 여러분이 실망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국민이 분노하는 사안에 대해서 한두 번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고 다음날은 다른 얘기하고 이럽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이게 정말로 심판받을 때까지 저희는 끝까지 집요하게 여러분을 대신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뛸 겁니다. 전국에 다단계 피해자들이 300만이 넘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립시다. 저는 정치란 이런 문제에서 뭔가 더 발전적으로 나가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런 정치 할 겁니다. 저희가 그런 정치 할 수 있게 범죄자들을 치워주십시오. 여러분, 다시 강서로 돌아오겠습니다. 강서,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고도 제한입니다!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고도 제한 완화!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강북 횡단선 조기 착공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 제가 여의도 국회 이사장을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해서 여의도 정치를 끝내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건 여의도의 구태 정치를 끝난다는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있는 함의를 잘 보셔야 합니다. 여의도와 영등포 왜 개발되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국회 때문입니다. 국회 주변의 고도 제한, 그리고 그 고도 제한이 이곳까지 퍼져나가면서 결국 서울의 개발을 막아왔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국회 완전 이전은 서울에 있어서의 고도 제한으로 이어질 겁니다. 결국 이곳을 비롯한 벨트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겁니다. 박원순 시대에 얘기했던 그런 정책들, 이걸로 강서가 살만해졌습니까? 그게 무슨 대단한 환경 보전을 갖고 왔습니까? 더 환경 친화적으로, 더 첨단으로 개발하면 됩니다. 서울은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 맨 앞에 강서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강서의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부터 저희가 투표에서 후계표를 병행합니다. 저희 정부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투표에서 이기려면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가리지 말고 무조건 나가서 투표하십시오. 무조건 나가셔야 됩니다. 공정한 선거는 저희가 감시하고 저희 정부가 책임질 겁니다. 책임질 테니 무조건 투표하십시오. 투표대 가셔서 바로 이렇게 국민만 보고 투표하십시오. 그러면 구상찬이 여러분을 위해 뛸 것이고, 박민식이 여러분을 위해 뛸 것이고, 김일호가 여러분을 위해 몸바쳐 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의 힘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들,
정부에 대해 실망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변화한 모습을 봐주십시오. 제가 이 당을 이끌면서 90일 동안 여러분이 불편하시거나 여러분이 비판하시는 것 받아들이지 않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때그때 어떻게든 간에 관철하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오직 여러분의 눈치만 봅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정치는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부족한 게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해결할 겁니다. 저희가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는 반성할 것이고 그 반성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는 길로 나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눈치만 보는 정당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인데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았고 우리 쪼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들의 눈치만 볼 겁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눈빛, 여러분의 뜻대로만 정치할 겁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정치할 겁니다. 저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우리 정부 2년 동안 대단히 중요한 발전을 이루게 많이 있어요. 문정부가 완전히 망쳐놓은 한미 동맹을 멋지게 복원했습니다. 그거 정말 대단한 것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대한민국을 구한 결정입니다. 건설 현장에 있었던 폭력 시대식의 노조들 그 문제 지금 정리됐습니다. 우리 정부의 추진력에 의한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추진하려는 모든 것에 민주당은 극단적으로 발목을 잡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고 저희가 반성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 정부가 하고 싶은 것, 저희 정부가 해나갈 방향 자체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한미 동맹의 굳건한 동맹하에 국방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경쟁을 보장하되 경쟁의 룰을 지키고 경쟁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거나 경쟁에 밀려난 사람을 보호하는 것 그 방향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이 방향으로 여러분의 뜻을 여러분의 눈치 보며 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더 잘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여기 있는 이 준비되고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강서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칠 기회를 주십시오. 예, 이재명 범죄 집단의 선택 반드시 심판의 중심 국민의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부산철입니다. 박민식입니다. 김일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김성태입니다. 안전하게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필승을 위해서.